자, 보이스 모드 계속 갑니다. 보이스 모드, 제가 지금 클래시컬 기타를 하나 골랐어요. 굉장히, 정말 말 그대로 클래시컬 기타네요. 근데 이제 이번에는 요 안에다 이펙터를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패널의 맨 밑에 화면의 맨 밑에 F6라고 있네요. 이펙트 그럼 눌러 줍니다. 그 이펙트가 뭐가 먹혔나 이렇게 딱 보니까 엘리먼트 아웃 제가 말씀드렸죠. 음색들이 하나의 소스가 아니고 8개, 최대 8개. 최대예요. 무조건 8개가 아니에요. 이 소스들이 아웃으로 해서 인서션 A로 가네요. 옆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EQ가 기본적으로 걸려 있네요. 인서션 B는 안 쓰는 모양이에요. 뭐 EQ를 일단은 귀찮으니까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EQ는 없애고 자, 여기 이쪽으로 가서 보면 리스트라고 있습니다. SF6 리스트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떠오릅니다. 어떤 계열의 이펙트를 넣을 거예요? 우리는 디스토션. 디스토션 가겠습니다. 디스토션 고르고 여기 화면 밑에 보니까 인서션 A에 나오네요. 지금 우리가 인서션 A만 지고 있죠? 원래 소스가 인서션 A를 거쳐서 코러스랑 리버브를 거쳐서 마지막으로 출력이 되는 거니까 인서션 A의 자세한 항목들을 보기 위해서 SF2를 누릅니다. 자, 디스토션 카테고리에 앰프 시뮬레이터 1이 걸려 있네요. 아까 그 클래시컬 기타에 요렇게 소리가 변했네요.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요? 리스트를 둘러봅니다. 컴프 디스토션. 그닥 이쁘지는 않지만 설명하기에 참 좋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으면 이제 걸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시컬 AF1&2라는 음색이지만 제가 음색을 걸어 그 이펙트를 걸어버리는 바람에 소리가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그냥 거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뭐 아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인서션 A, B 해갖고 우리가 루트를 파라렐이 아니고 A에서 B로 가게 할 수도 있고요. B에서 A로 가게 할 수도 있고 어쨌든 하나의 음색에 이펙트를 두 개까지 걸어줄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고 음색에 이펙트를 거는 건 쉬워요. 이렇게 걸면 그만인데 이거 말고 우리는 또 독특한 게 하고 싶잖아요. 이 이펙트를 내가 맘대로 라이브 도중에 걸었다 뺐다 이런 걸 해봅시다. 그죠? 그러면은 이제 여기 상황에서 이 음색을 편집해야 되니까 에디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화면 맨 밑에 F4 부분이 컨트롤 셋이라고 나와 있네요. 눌러줍니다. 자, 이건 뭐냐면 여기에 부착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컨트롤러들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관장할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assign 1이라고 하나 있네요. 자, assign 1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 톤 1에 있는 요 노브 요거. 어사인 원을 가지고 우리는 어떤 값을 조정하실 거예요? 물어봅니다. 자, 이쪽으로 이동해서 리스트 SF6 누르면은 찾다 보면은 맨 위에서 아마 두 번째 있을 거예요. 여기 있네요. 우리가 아까 인서션 A에 디스토션 걸죠. 오버드라이브라고 아예 이름이 나와 있네요. 엔터 눌러줬습니다. 그다음 그 내가 이걸 돌릴 때그 설정 값이 얼마나 급박하게 올라갈 건지 얼마나 단위가 얼마나 큰지 30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사인 원을 줄여 볼게요. 아, 이렇게 아름답던 기타 소리가 어사인을 걸어줍니다. 다시 줄여주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펙트를 걸어준 다음에 그 이펙트를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러를 여기서 여러 가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레이션 휠로 할 수도 있고요. 어사인애블 펑션으로 해도 되고 제가 한것 같이 이렇게 노브를 가지고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만의 음색을 만들게 되면 저장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첫 화면에서 스토어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유저 1에 어디에 저장할 거예요? 물어봅니다. 우리는 뭐다 필요 없고 유저
가장 첫 번째로 합시다. 유저 1, 내가 왜냐면 프리셋에서 고른 음색을 편집해서 저장하는 거잖아요. 유저 1의 A01. 그래서 여기다가 엔터. 그럼 기계가 의심이 많아갖고 또 물어봅니다. 정말로요? 노, 예스, 예스. 사정 없이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제 모티프의 유저 1번의 A의 1번 음색은 제가 편집한 이 아주 아름다운 기타가 이렇게 끔찍하게 변합니다. 그죠? 이렇게 손쉽게 여러분이 원하는 음색들을 만들어 보면서 재미있게 자신만의 음색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지 신디사이저인 거죠. 음색을 고르기만 하면 신디사이저가 아니니까요. 고르고 나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원하는 식으로 편집을 해주시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컷오프랑 레조넌스 리버브만 만져봐도 훌륭하지만 이렇게 이펙터를 사용하면 훨씬 더 고급스러운 음색을 만드실 수 있을 것입니다.